아니 아가씨, 여긴 웬일로? 가져갈 책이 있어 잠시 들렀습니다. 무슨 책인지 일러주시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들어오게. 이제부턴 자네가 이 방을 쓰게. 이제껏 정치수가 써오던 방이라 비어있은 지가 얼마 안 되네. 군부를 지피고 말끔히 정리하라 일렀으니 곧 훈기가 돌 걸세. 허행수. 아, 예. 임서희가 본전 일을 하려면은 점포 돌아가는 사정을 소상히 파악해야 되니 협조 좀 해주게. 아, 예. 그래 당연한 일이죠. 다른 점포에 비해 비단전의 재고 물량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목화가 흉작되면서 비단 수요가 늘 거라는 판단 아래 물량을 많이 확보했지. 어? 거기다가 책문에서 진대인하고 인삼거리에서 받아온 물량이 꽤 있지. 연경 가서 받아온 비단도 거기다 또 꽤 있지. 어? 본전 서기로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건 나도 알겠는데 그 사정도 잘 알지 못한 사람이 이 처음부터 너무 팍팍하게 구는 거 아닌가? 재고량이 많은 것을 탓하고자 물은 것은 아니니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창고에 있는 재고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그래. 대정강 부근 난전을 다시 개시할 수 있는 방도는 찾아봤나? 의주 관아에서 난전 장사를 계속 그만다면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 아직 물정도 잘 모르는 너한테는 무리였겠지. 포구에 난전을 개시하고 전국 상인들을 다시 드나들게 하는 방도는 찾지 못했으나 만상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습니다. 응? 뭔가? 지금 만상의 위기는 대정강 포구에서 이뤄지는 전국 상인과의 거래가 끊겨서 상단을 꾸려갈 자금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상은 의주 관아와 결탁하여 군적까지 동원해서 천국 상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니 저들은 우리 만상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허나 그 자금을 반드시 포구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포구 말고 다른 데서 끌어오겠다. 예. 그걸 몰라서 당하고 있는 줄 아는가? 점포의 외상이 회수되려면 적어도 두 달에서 석 달은 잡아야 되네. 그동안 만상을 꾸려갈 자금을 무슨 수로 확보한단 말인가? 세 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말해봐. 우선은 만상 점포 중 가장 많은 재고 물량을 갖고 있는 비단전에서 비단을 처분해야 합니다. 시세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내놔야 하겠지만 목돈을 쥘 수 있으니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송상이 세를 넓히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건 우리 만상만이 아닙니다. 평양의 유상 또한 저들의 횡포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니 우리 쪽에서 내미는 손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양 유상들과 손을 잡아라. 예. 마지막으로 의주 유기장에서 생산되는 유기를 황해도로 가져가서 팔고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도방어른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소인이 제인마을 사당패들을 보부상으로 써보겠습니다. 자네 말대로 된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면 큰 낭패일세. 차라리 의주가 나로 찾아가 대정강 포구를 열어달라고 사정을 해보는 것이. 한번 해봐. 너한테 모든 거 다 맡길 테니 한번 해봐. 아, 우리가 이거 보면 뭐 아니야? 아, 저기 그러니까 뭐야? 우리들 저 유기 장사를 해보란 말이냐? 예. 황해도 재령 은율 신천으로 유기를 가져가서 묵은 솜하고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 비싼 유기를 묵은 솜하고 바꿔서 뭐하우?
묵은 솜을 평양이나 정주로 가져가면 햇솜보다 비싸게 팔 수 있다. 아, 형님! 한번 해봅시다. 그 맨날 연입판 벌리는 것도 지겨운데 장사를 하면 아주 신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장사라 그러면 자신 있습니다요. 아이고, 자식아. 넌 처먹는 거 말고는 뭘 해도 말짱 황이야, 이놈아. 야, 철이하고 저 이쁜 애 니들 이리 좀 와봐. 예. 저 상옥이가 우리더러 유기장사를 해보라는데 니들 뜻은 어떠냐? 그럼 저기 사탕패를 아예 때려치우고 장사길로 나서단 말이오?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겨울이라 저 연희판도 뜸하니까 한번 저 장사를 해보라는 거지. 모합이 생각은 어떻소? 난 글쎄다. 평생 번화 돌리고 얼음 타던 놈이 그 장사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 그건 걱정 마시오. 사당패가 가면 사람 모으는 것도 쉽고 웬만한 보부상보다 장사하기가 수월할 거요. 근데 돈은 좀 생기는 거냐? 연희판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요. 아이고 좋다 그래. 가자 그래. 자 그러면 저 채연이하고 저 이쁜이하고 저 연하는 제 입마을 지키고 나머진 저 황해도로 가자. 잘 생각했어. 아이고 아이고 좋아하겠네. 알았어. 그래. 자 그럼 우리 저 준비들 할게. 예 예. 그래. 아 뭐야? 야야야. 자 그럼 빨리 준비하시죠. 그래. 자 가자고. 만상 본전에 중책을 맡게 되었다 들었습니다. 경하드립니다. 장사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서책이 아니오. 지난번 평양으로 연이 갔다가 구해온 것입니다. 북학의? 박재가란 분이 쓰신 겁니다. 제 아버지와 교분이 두터우셨지요. 어렸을 때부터 뵀었는데 서출의 신분이면서도 상업에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 장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구했습니다. 고맙소. 비단전 재고를 제값을 받자면은 한양에서 온 공인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네. 그렇지 않고 저작거리에 내놓는다면은 반값을 받기도 어려울 게야. 조만간 비단을 매입할 공인들이 의주로 온다고 들었네. 저 공인이 뭡니까? 서기로 일하면서 공인이 뭔지도 모르나? 옛날엔 현물로 바치던 세금을 지금은 쌀로 내니 조정에서 쓸 물품을 대신 사서 조달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하네. 하지만 한양에서 비단을 취급하는 공인들은 송상하고만 거래를 튼다고 들었습니다. 의지로 들어와도 만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봐야죠. 공인에게 비단을 넘기지 못하면 달포도 못 가 자금이 마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송방을 따돌리고 공인들과의 거래를 성사시켜야 됩니다. 박천 평양을 거쳐 송도까지 다녀려면 한 달쯤은 걸리겠다. 그 안에 한양에서 비단을 구입할 공인들이 올 것이니 실수 없도록 가거라. 예. 가세. 예. 상옥을 아버니. 네가 저자거리에 웬일이니? 그냥 제 입마을에 있기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나는 대정강 폭으로 가지는데 최은성님이 저작거리로 나오자고 해서. 상옥 오라버니가 보고 싶었나 봅니다. 아, 내가 언제? 저희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어쩐다. 내 주막에 들려서 국밥이라도 사주고 싶다만 본전에 밥이 들어가 봐야 돼서 말이야. 내 다음에 사주마. 오라버니. 응. 저
아니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형님, 응? 형님. 왔냐? 예, 지금 송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만상부터 왔어야 되는데. 근데 공인으로 온 자와 송방 행수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듯 싶었습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때릴 줄 알았어, 이거. 어, 오는구만. 저하고는 형님 아호하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이번 거래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고참 잘 됐구만. 아가씨, 너무 심려지 마세요. 오늘 밤 술판 거나하게 차려서 대접하고 나면은 비단 다품은 우리 송방이 하게 될 겁니다. 공인들한테 보여줄 견본품을 준비하세요. 예, 아가씨. 이 장행수가 의주에 나와 있는 것을 진작 알았다면 내 얘까지 올 필요도 없었지.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형님께서 오시는 줄 알았다면 사람을 시켜서 만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셨으니 잘 좀 봐주십시오. 사람 참, 아, 내가 잘을 안 봐주면 누굴 봐주겠나. 만상은 둘러볼 것도 없이 내일 송방에서 거래를 끝내기로 하지. 아, 잘 생각하셨습니다, 형님. 어서 한잔 하시지요. 어. 인연들 뭐 하는 게야? 어르신 술잔이 비었지 않느냐? 이 변방의 기생년들이다 보니 이리도 눈치가 없어요. 술이란 한양이나 송도기방에서 마셔야 운치도 있고 술맛도 제대롭죠. 이 그래도 자네가 마음 쓴 흔적이 역력하네. 뭔, 뭔 별 말씀을, 형님들. 자. 어찌 됐냐? 말라 봤냐? 예예. 지금 기생년들 데려다가 술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의주는 물론이고 정주 박정 기방에서 반반한 기생들 데려다가 아주 요란 뻑적하게 대접한다고 합니다. 이런 망할 놈들. 자, 그럼 우리도 기생을 준비해야지. 저쪽에서 정주 박정 기생을 불러왔으면 우린 평양 기생이라도 불러와야지. 안 그래? 그럼 그래야지. 그럴 것까지는 없을 듯 싶습니다. 임석이 말이 맞네. 도방 어르신께서 언제 기생년들 끼고 거래를 하시던가. 아, 그거야 우리도 알지만 때가 때인지라. 됐네.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 만상을 둘러볼 여지도 없이 송방에서 거래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럼 큰일이지. 진탕 취했으니 그럴 겁니다. 거래는 성사된 거라 진배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이거 늦었습니다. 밤새 평온하셨는지. 예, 우리 장행수가 워낙 세심하게 배려해 준 덕에 아주 잘 잤습니다. 시작하지. 저희 송방에서 준비해둔 비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이 송방에서 내놓는 물건인데 어련하겠습니까? 볼 거 없습니다. 이 나와는 형님 아우로 지내는 장행수도 있고 하니 이 만상에 갈 것도 없이 송방에서 거래를 끝내지요.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전에 이런 말 내 입으로 하기 민망하지만 이 내 처지가 처진지라 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물건을 드리는 선해청에 이 줄줄이 손벌리는 관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 그 사람들 섭섭찮게 해야지. 거기다 선해청 당상까지 신경 쓰려면 이거 이 돈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송방에서 좀 버텨주시면 제 어깨가 가볍겠는데. 당연한 일을 뭐 그리 어렵게 말씀하세요. 준비해 드리지요. 아닙니다. 송방에서 나가는 뒷돈은 없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는지? 뒷돈은 없습니다. 고인들이 뒷돈을 요구하는 것은 관례입니다. 그걸 거절하시면 납품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아가씨, 대방어른께서도 공인들과의 거래에선 뒷돈을 썼습니다. 500냥만 쓰면 5배 이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됩니다.
어, 어찌 됐어? 말씀드리기 송구하구나. 어렵게 됐습니다. 장행수,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거요?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됐어. 비단전이 성방에만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린 아쉬울 게 없어. 만상으로 가지. 예. 아, 저 형님. 아가씨, 대방어른께서는 이번 거래가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 믿고 가셨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걸 알게 되면은 진노하실 겁니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 걱정 마세요. 황행수. 예, 아가씨. 아버님과 평생을 등지며 사시다 얼마 전 돌아가신 은율 행수 어르신은 어릴 적부터 평생 등짐을 지고 조선팔도를 돌아다니신 송상의 포부상이셨습니다. 비록 말단 포부상이셨지만 당신이 송상이라는 자부심은 대단하셨습니다. 송상은 분돈이라도 달걀 섬 다르도 소중히 하고 수춘 저울을 재서 불을 피우고 쌀도 나다를 세워서 밥을 지을 만큼 검역하게 사는 것이 송상이라 하셨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는 행실을 단정히 하고 예의와 용모를 단정히 하여 송상이라는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송상의 보부상들은 겨울날 등짐을 지고 수십 리 산길을 걷자면 독약인 비상을 조금 떼어서 입안에 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몸이 훈훈해져 혹독한 추위를 잘 견딘다고. 저는 아녀자의 몸으로 대방 얼음 밑에서 흔치 않는 송방 대행수 노릇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자리가 편치 않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송상의 자부심과 긍지는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제가 송상이라는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가씨. 대방 어른의 뜻과 어긋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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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와요!